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500g을 세일하길래 사왔어요. 혼자 살면서 바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평소에는 보다 적은 양을 사서 바로바로 사용하는데 이럴 때는 사용 방법에 따라서 냉장이나 냉동으로 나눠서 보관합니다. 먼저 생마늘로 냉장 보관할 녀석들은 적당한 밀폐 용기에 키친 타월을 깔아줍니다. 타월이 습기를 잡아줘서 마늘 상하는 걸 방지해줘요. 이렇게 하면 2주 이상은 사용 가능합니다. 포장된 마늘들도 세척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깐마늘은 습기에 엄청 약하거든요.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주기만 해도 보관시간을 많이 늘려줄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고기 먹을 때 얇게 썰어서 준비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다지거나 썰어서 사용합니다.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한 2주 정도는 거뜬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키친타월을 4-5일에 한 번씩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나머지 마늘들은 꼭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통으로 올려서 육수용으로 쓸 거고요. 나머지는 잘게 갈아서 3분의 1은 다진 마늘용으로, 나머지는 오일에 재워서 파스타나 볶음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눈대중으로 쓸 만큼 나눠줬습니다. 지퍼비닐에 넣어서 육수용은 냉동시켜주고 삼계탕이라든가 다른 국물 육수 낼 때 사용할 생각입니다. 키친타월도 조금 접어서 넣어주면 수분이 어는 걸 조금 잡아주더라고요. 공기를 잘 빼서 지퍼를 잘 닫아줍니다. 나머지 마늘은 블렌더에 넣고 모두 갈아줬습니다. 한 번씩 뒤집어줘서 고르게 잘 갈아줍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개인의 사용량에 맞춰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파스타를 자주 해먹는 편이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재워서 사용할 겁니다. 기름량은 마늘과 1:1 정도로 넣었고요. 다른 오일을 사용해도 되니까 자기 요리 패턴에 맞춰서 식용유라던가 다른 오일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냉동해서 다진 마늘로 사용할 겁니다. 비닐팩에 잘 담아서 적당량으로 나눠줍니다. 간단한 팁이라면 살짝 올려서 나눠주면 더 잘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찌개나 국 만들 때 사용하려고요.
이 정도면 한동안은 마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